948번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. 자, 1입니다. AD, CD에 동시 접하네, 그죠? 접하고 원이 그럼 뭐 여기 수직 모르겠지. 이거 뭐 수직. MN이 지름이고. 자, 그 다음에 C다시 예, 반지름 길이 R다시라 하자. 요거를 요건 R다시라 합시다. 이렇게 R다시. 그럼 여기를 R이라 합시다. 요거 R이라 하고 셔터가 있고. 자, 여기서 보조선을 좀 끊게 되면은 요 수직이죠. 그리고 자, 요거 봤을 때 요거 요리 되고 요리 됐죠. 이리 됐잖아. 그럼 여기가 수직이죠. 이거 알수 있죠. 그럼 여기가 수직이라. 그러면 이게 점이면 이거 막꼭지로 갔고,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. 네, 세타가 됩니다. 세타가 되면은 자,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죠. 요 길이는 여기가 2R이니까 2R 코산 세타가 되고, 자, 이거는 2R 산 세타가 되죠. 그러면 이제 관계식 되죠. 이천 이이 삼각형 MNH의 넓이는, 자,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죠. 그럼 4R제곱 4R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. 는, 자, 이거 내접원 있을 때 우리 보조선 끊는 거 알죠? 요렇게 요렇게 그죠? 요렇게 해서 삼각형 3개 넓이를 구하면 되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, 2분의 1 곱하기 R다시로 되고, 묶이고 각 변의 길이 2R 더하기 2R 코사인 세타 더하기 2R 사인 세타하고 같아야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거 R다시에 관련된 거를 구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되고, 자, 이거는 2R 하면은 1 플러스 코산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. 자, 이렇게 되죠. 그러면 2R은 되고, 여기는 2R이 남겠네. 그러면 R다시는, 자, 요거 1 플러스 코산 세타분의 사인 세타 되고, 그 다음에 2R 사인 세타 코산 세타 이렇게 되죠. 지금 자 R다시인데, 자 세타로 가는데 지금 R이 있으면 안 되겠죠. 요 R, 요 R을 또 변형해 줘야 되네. 자, 그 다음 여기가 2R이면은, 자 이거 1이고 이거 2R이니까, 자이 길이, 이 길이는 1-2R 되죠. 그죠? 그리고 여기가 R이죠. 이 길이가. 그럼 여기도 R이잖아. 그럼 여기는 1-R이죠. 그럼 탄젠트 세타는 1-R분의 1-2R 되죠. 그죠? 되고, R을 그럼 세타로 나타내 줬겠네. 1이 곱하면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R은 1-R. 이항하면은 R로 묶으면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되고, 이거는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. R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네. 자, 요거를 여기에 대입합시다. 대입하면은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,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되고,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고,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R다시가 되고, R다시에 그 다음에 분모에 이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곱해지겠죠.
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고, 그다음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좌극한이 되겠죠. 짜리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일단 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을 밑에다 좀 적읍시다. 여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이 되죠. 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 0 되고 요0 되겠죠. 그럼 요건 따로 빼내야 되겠죠. 나머지는 4분의 파이를 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루트 2분의 1, 루트 2분의 1 되고, 그 다음에 1 플러스 여기 2분의 루트 2로 정리해 놨겠다.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2이 되겠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으면은 리미트 붙이고,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 좌극한 붙이고,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. 저는 이렇게 되고 1 되고 2분의 2 루트 2 되니까 이거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, 이 마이너스 1 있죠. 마이너스 붙이고, 자 이거는 지금 4분의 8이 되면 0분의 0꼴이죠. 그럼 이거는 그냥 로피탈 쓰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의 미분은 시큰트 제곱 세타 되고, 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. 바로 4분의 8을 넣게 되면,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 1이 되겠지. 코사인 제곱분 1 되니까.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죠? 그럼 이 마이너스 붙여야죠. 이렇게 되고,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 될 거고, 요거는 2가 되겠죠? 그럼 2, 1 플러스 루트 2,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, 1 마이너스 루트 2. 그러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되죠? 그러면은 이쪽에다 하게 되면은 2, 루트 2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답입니다.